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은 폐 속에 쌓인 노폐물 제거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폐 건강에 좋은 당근 주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당근 주스 만드는 법. 재료 준비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2인분 기준이며 당근 100g, 사과 200g, 올리브유 2수저, 물 200ml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근을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당근을 씻을 때 주의할 점은 당근은 껍질에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칫솔 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씻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근은 물에 담가서 씻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비법 첫 번째는 익혀 먹는 것입니다. 씻은 당근은 익혀야 하는데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끓은 물에 담가 익히면 영양성분이 손실이 생기므로 수증기로 찝니다. 보통 당근 주스는 신선한 생 당근을 갈아 먹거나 즙을 짜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뜨거운 수증기에 당근을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양분의 손실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당근은 뜨거운 증기로 쪘을 때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가열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당근을 익혀서 섭취를 하면 섬유 조직이 연화되어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2배 더 증가합니다. 당근 주스 만들기 포인트는 사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당근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과를 껍질째 잘라서 당근과 함께 갈아서 먹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 당근과 사과로 주스를 만들면 사과의 비타민C가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에 의해 파괴되어 같이 먹으면 영양분 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하며 가열을 하면 이 효소는 파괴되어 그 활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근에 사과를 넣어 주스를 만들 때는 익힌 당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비법 두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100%로 높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 한 수저를 넣는 것입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한 수저 넣게 되면 영양성분이 200%가 되어 폐 속 노폐물 제거와 배출에 더 좋습니다. 당근 주스에 빠지지 않고 넣는 한 수저의 올리브유가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당근 주스에 올리브유를 한 수저 넣으면 당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100%로 가깝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 당근으로 요리를 만들어 섭취를 했을 경우에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은 약 8% 정도로 미세하게 흡수되지만 당근에 기름을 첨가하게 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무려 60에서 7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비타민C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당근 주스 한 잔은 폐 속의 노폐물 제거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폐 속에 쌓인 노폐물 제거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당근 주스 만드는 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생각했을 때 바로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 챙기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